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30회 삼성 휴먼테크 대상 수상자이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장진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30회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 장려상 수상자이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임성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제가 이번 삼성휴먼테크에서 수상한 연구 결과는 정상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낮은 초음파 에너지에 의해 유도되는 공기방울을 사용해서 레이저 치료의 깊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수상한 연구 결과는 그 딥러닝 중에서 특히 스타일 전이, 스타일 트랜스퍼에 관련된 연구였고요. 그 인풋 이미지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객체를 이제 텍스트만으로 스타일을 전환시켜주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근본적으로 이 레이저라는 게 광산란에 의해서 실제 깊게 투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초음파 에너지에 의해 유도되는 공기 방울을 사용해서 광투과의 깊이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 초음파 조직 투명화 기술이라고 하는 원천 기술까지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조직 투명화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레이저 치료의 산업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제 디자인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맨날 시안 바꿔달라는 것 같은 요구에 좀 힘들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걸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당 주제에 연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건 많죠.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저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우스들을 생체 내실험을 검증했어야 했기 때문에 마우스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바이오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마우스를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디지스트 기관에는 실험동물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동물센터의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핸들링 하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습득해서 이 연구를 좀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휴먼테크가 초록이 합격이 되면 이제 본문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하필 제가 그 본문 제출하는 그 기간에 제가 영국에 있는 특정 학회에 출장을 가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막 그 학회장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막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또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막 새벽에 또 연락하고 그랬던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논문을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나 큰 성과를 받을 수 있어서 한 번에 그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고요. 저는 심지어 그 당일날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저는 발표되는 시간을 1시간 늦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상을 한지도 몰랐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삼성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이렇게 촥 돋았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결국엔 수상 결과는 장려상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더 많이 남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메인 페이퍼, 그 본문이 붙었을 때는 진짜 막 연구실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우리 됐다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상 받아서 좀 더 좋은 기운으로 수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디지스트에서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는 연구실이고요. 연구실 장점이 되게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되게 논문 지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연구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연구하려면은 GPU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픽카드라고 하죠. 근데 그 GPU가 아마 저희 연구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GPU가 많을 거예요. 이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들을 되게 많이 쌓을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CMU도 가고 스탠포드도 이번에 파견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연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완벽에 가까운 연구실, 하지만 완벽을 향해 가고 있는 연구실이죠. 네, 저희 연구실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장진호 교수님 연구실이고요. 의료융합기술연구실이라고 하고 저희는 영어로는 마피 연구실이라고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랑을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뭐 연구실을 뭐 성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네이처 포토닉스라고 하는 최고의 논문에 퍼블리시가 되었고 저희는 자율 출퇴근이 보장되어 있고요. 또 교수님께서 정말 친구 같으셔가지고 연애 상담도 받거든요, 교수님한테. 그렇게 좀 밝은 분위기가 되어 있고 또 연구실 선후배 관계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좀 하나로 좀 끈끈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공유를 하고 또 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실입니다. AI 쪽에서도 이미 제너레이션 쪽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해외 경험을 많이 쌓아서 박사를 졸업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음파 조직 투명화 기술을 이용해서 광학 영상을 하는 실험을 이미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저 연구실에서는 최근에 네이처 포토닉스라고 하는 광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저널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퍼블리시가 되었는데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이랑 주변 이제 랩실 같이 연구한 동료들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사실 논문이라는 게 물론 혼자도 작업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다 같이 작업하면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절대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동료들이랑 같이 하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3년 전에 삼성 휴먼테크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초록 심사가 있고 본문 심사가 있고 발표 심사가 있는데 3년 전에는 저는 초록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좌절을 했었고 아 내가 하는 분야가 맞나 라는 생각을 분야를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저를 독려해 주더라고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연구실 사람들, 또 친구들, 주위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됐으면 좋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들을 좀 서슴 없이 하면 본인에게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됐죠. 네. 그렇죠. 또 삼성에서 세금을 다 내줘가지고 그대로 탁 고쳤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절반은 이제 와이프가 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차를 선물을 했고요. 또 거기서의 절반은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 효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제가 조금 즐길까 즐기고 또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을 좀 거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쓸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얘기하기 좀 저는 아 근데 이게 수상 그 금액이 달라요, 그죠? 그죠. 많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이제 같이 논문 작업했던 이제 세 명이 있는데 공평하게 이때 3대 3대 3으로 나누고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 썼다 보니까 그 연구실끼리 회식을 하고 그 뒤로 계속 뭐 기분 좋다고 먹다 보니까 지금 다 썼거든요. 아니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이거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아껴 썼어야 돼.